코로나19 속에서 시작된 등교 계약으로 여전히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요. 학교에서는 등교 계약에 따른 방역 체계를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에 비해 모자란 보건교사 등 학교 방역 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지역 정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등 41곳. 정규 보건교사가 배정돼 있는 학교도 교사 한 명이 수백 명에서 많게는 1,500명의 학생들의 방역을 책임져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3개월간 임시 보건교사를 확보해 배치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정규 보건교사 배치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한 분이 적게는 몇백 명에서 많게는 천 몇백 명까지 학생들을 감염병을 다 책임지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밀려있던 이 교육 문제를 책임져야 될 그런 교사들이 또이 감염 문제를 책임을 분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출입하는 때 점검하는 인력들처럼 학교에서도 학생들과 외부 출입자들을 점검할 수 있는 보조 인력, 그리고 보건교사를 옆에서 도와줘야 될 그런 보조 인력 등을 한 두세 명 정도는 좀 지속적으로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도 교육당국의 등교계약 강행에 우려를 표하며 등교계약 연기와 수업일수 감축이라는 투트랙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에서 제시한 등교 수업 대책은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한 방역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학 입시 때문에 등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인정이 되나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상 시국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학 입시 제도 또한 여기에 맞춰서 전문가들과 좀 상의한 후 다시 발표를 하는 게 마땅치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보건교사 미배치에 대해 교육부 정원이 나오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대안으로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의료인 등 전문 보건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코로나19로부터 교사와 학생들을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내 초중고 304개 교에 보건교사를 다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보건교사는 이제 국가에서 정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원을 다안 주고 있어서 모든 시도가 오통입니다만 다 채우지를 못했어요. 저희 대전의 경우에 41개 교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돼 있었는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모두 정원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을 하든 아니면은 보건 강사를 채용하든 하게 했는데 12개 교가 41개 교 중에 12개 교가 보건교사로 채용을 했고 나머지 학교 36개 교는 간호사 선생님을 보건 강사로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려에 대해 관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3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역 보조 인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예, 보건교사 한 분이 모든 방역 활동이나 학생들 거리 유지 이거 지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학교에 37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모든 학교에 최소 한명 이상, 그래서 한명 또는 큰 학교는 10명 이상 이렇게 지원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 지원 인력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들 쉬는 시간, 수업 시간, 또 급식 시간, 등하교 시간에 발열 체크라든가 방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늘 공문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시작된 등교 계약. 피할 수 없는 등교 계약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의 안전입니다. 방역 인력 보충으로 더욱 견고한 학교의 방역 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CNB 뉴스 유가연입니다.